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신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신앙과 실용을 결합한 책을 한 권 냈습니다. 책 제목은 크리스찬의 자기경영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입니다. 이 크리스찬의 자기경영은 신앙과 실용을 접목한 또 신앙과 자기경영을 접목한 좀 독특한 그런 책입니다. 대체로 우리는 신앙서적과 실용서적이란 것은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책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따져보면 크리스찬 기독교인들도 신앙적인 그런 성리뿐만 아니고 세상의 일상적인 삶이나 사업가로서도 자신이 기대하거나 계획하는 것을 성취하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로서는 자기가 갖고 있는 시간이라든지 에너지라든지 열정이라든지 젊음이라든지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지식과 정보와 같은 개인이 갖고 있는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배분해서 세상 속에서도 승리하는 그런 신앙인으로 자신의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점을 다룬 책입니다. 이 책을 집필하게 된 동기는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교회로부터 많은 그런 초청 강연을 오래 받았습니다. 그 초청 강연에서 주제는 신앙과 실용을 접목한, 다시 이야기하면은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자기 관리에 성공할 것인가, 자기 개발에 성공할 것인가, 자기 경영에 성공할 것인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인생 경영에도 성공할 것인가, 이런 주제에 대해서 강연 의뢰를 받고 강의를 하면서 제 머릿속에 떠오른 구상은,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한정된 그런 대상을 통해서 강의만 할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을 좀 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크리스찬의 자기 경영이라는 책을 써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구상에서 이런 책이 나오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 되시거나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신 그런 크리스찬들께서는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공병호의 크리스찬의 자기 경영입니다. 또 앞으로도 저는 기회가 되면은 계속해서 신앙뿐만 아니고 신앙과 실용을 접목한 그런 책을 펼낼 예정입니다. 오늘은 공병호 TV에서 최근에 펴낸 크리스찬의 자기 경영이라는 그런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